또 정신 못 차리게 하는 맛있는 음식이 또 나오겠네요. 야, 체리 한 잔이 이렇게 즐거울 상황이군요. 이번 주말에 아마 이거 보시고 주말 네. 메뉴로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저는 이 동네 산 40년 동안 그 맛있는 집 그 찾아다니는 63살 송안근입니다. 아주 부드럽고 달달하면서도 또 많이 먹어도 뒤끝도 없고 해가지고 보통 우리 또래 먹는 사람의 한 3배 정도는 먹습니다. 아, 그래도 배가 많이 나갔습니다. 뭘 드시는 걸까요? 오늘 백년 가게 노포는 무슨 맛이에요? 이제는 그 식감이 좋고 육즙도 하도 넣으면서 적당히 우리가 맛있어요. 소위하고 비슷한 정도로 고기가 이제 맛있어요. 자꾸 오게 되는 게 중독돼서 오게 된 이유도 있겠지만 맛이 일관되고 변하지 않으니까 계속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우와! 와, 이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아, 어우, 왠지 잡고 뜯어야 저거 먹고 하나. 체리 먹고 싶다. 어, 딱이죠. 저거 먹으면 정신 못 차린다니까요. 깜짝 아니, 오늘 진아 아나운서가 옷을 잘 선택했네요. 매운 갈비 색깔도 되고, 네. 체리 색깔도, 체리 색깔도 되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사장님이. 그렇게 가게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거죠? 장모님이 78년도부터 여기를 장사를 하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한 1년인가 있다가 가게를 제 삼자한테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내가 해보겠다. 한번 열심히 한번 배워봐야 쓰겠다. 망설이지 않고 그냥 제가 내가 하겠다. 이렇게 했죠. 든든한 사위를 얻으셔서. 아니 진짜 한숨 나오네요. 네. 아니 요즘 상추 뭐 이런 쌈 채소들이 정말 맛있을 때거든요. 야들야들하고. 네. 양념장에 쑥 찍어서. 그래 갈비는 뜯어야죠. 뜯어야죠. 잡고 뜯어야죠. 이거 뭐죠? 오 되게 크다. 엄청 널찍한데. 되게 약간 빨간 빛이 나요. 매운 거구나. 달달한 양념 돼지갈비가 아니라 그런 네. 국법으로 만든 진짜 매콤한 갈비 맛입니다. 그 뒷맛이 아주 맛있는 매운맛입니다.